LG 바이오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결승전입니다. 2판의 한종전. 최전 9단과 정시 4단의 대결이고요. 이 바둑은 초반에 선이 좀 굵은 바둑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모양이 서로 좀 크게 나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돼서요. 흑의 확정가가 지금 좀 생긴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중전, 조한생 9단과 탄샤오 9단의 대결인데요. 탄샤오 9단이 처음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40분 정도 사용했는데요. 탄샤오 9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겁니다. 그동안 바둑 끝날 때까지 거의 1시간 조금 넘게 사용하지 않았었나요? 네, 1시간 정도인가요? 1시간도 채 사용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최전 9단하고 정시 4단 바둑이요. 먼저 살펴보죠. 굉장히 수수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길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붙였을 때요. 네, 여기를 붙이고 젖히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진 날일자를 했죠. 지금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백은 바로 두지 않고요. 여기를 이제 협공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칸 높은 협공을 했는데 제가 아까 약간 332에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협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협공이었는데 지금 흑이 단순히 위로 붙여서 이렇게 두자 332였거든요. 네. 약간 편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몇 수도 진행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곳을 젖히고 늘어서 이렇게 젖히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돌이 다 없습니다. 네. 끊고 이렇게 되고 두고 빈 삼각으로 나왔고요. 여기 두 번이 밀러지기 전에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이 수가 있었어요. 따내고 여기를 두자 안 받을 수 없었고요. 그때 두 번을 밀어서 확정가를 내주었지만 백도 이곳에 귀에 실리를 차지하면서 변쪽으로 좀 뻗어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형세 판단을 정확히 좀 해봐야 될 필요가 네.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붙이고 이은 데까지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뒀죠. 그 자리를 꼭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두지 않으면 흑이 둔 자리를 두고요. 붙일 때 위로 올라왔으면 이 형태 자체가 약간은 좀 눌리는 모습이라 그런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지키자 단단해졌으니까요. 백도 지켰고요. 네. 네, 여기까지 뭐 거의 한 40수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요. 형세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대략 10집 정도고요. 22, 25, 30... 45집 정도요. 이곳이 확정가로 한 6집 정도 보면 50일에 대략 확정가는 60집이 조금 약하다고 봐야 돼요. 50 후반대입니다. 58 정도 보겠습니다. 이곳의 100의 확정가가요. 7, 10, 25집 확정에 약간 두터운 느낌은 있는데요. 일단 확정가는 25집으로 보겠습니다. 이곳이 7집이고요. 여기도 조금 약한 15집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터움이 좌쪽에 있었으니까 47 네.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흙이 몇 집이었죠? 58이요. 한 10집 정도의 차인데요. 발전성이 100이 좀 있고요. 흑의 지금 발전성은 좀 사라졌어요. 확정가로 그대로 끝났거든요. 이곳의 발전성 100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백 모두 크게 엷은 돌은 없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적절하게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울린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AI 형세 판단은
네. 100이 58% 정도 나옵니다. 최종 구단이 높네요. 네. 그 정도면 약간이라도 우세하다고 네. AI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거든요. 편한 흐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음에 출발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최종 구단 어제도 네. 약간 저는 좀 깜짝 놀라긴 했지만 제가 어제 구자구단 약간 편하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최종 구단이 7대 3으로 앞서 있었죠. 네. 제가 형세 판단을 좀 오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최종 구단 역시 한 60%에 가까운 지금 퍼센트를 보이면서 뭐 약간이라도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네, 이런 식의 참고도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귀의 흑집은 확정가로 났는데요. 뭐, 원래 그 보았던 집에서 한 석집 정도 불어났을까요? 지금 확정가 10집 정도에. 근데 대신에 백이 변을 벌렸기 때문에 네. 여기가 좀더 많이 났죠. 네. 이 정도로 AI는 다음 수를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예상되는 흐름이고요. 우측 대국인 조한승 구단의 바둑은 이미 끝내기에 돌입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바둑은 정말 다둔 것 같은데요. 그 둘자리가 없죠. 그리고 우변을 보니까 입구자가 선수라면 끊기는 약점이 사라졌어요. 지금 조한승 구단이 둬서 여기가 사라진 장면인데요. 네. 수수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대략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교환을 한 다음에 날일자를 뒀거든요. 그러자 날일자로 받았어요. 네. 교환을 하나 했고요. 여기를 넘어 버렸습니다. 네. 뭐 실리로 봤을 때는 사실 큰 자리긴 합니다. 네. 한 15집까지는 안 돼도요. 10석집 정도에 끝내기는 될것 같은데 두터움까지 본다면 15집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왜냐면 여기가 이 108점 자체가 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약간 얇아졌거든요. 뭐밀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5집이라면 단상에서 가장 큰 자리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자 여기를 선수해서 이 수를 강요했고요. 이수 두지 않으면 당장 건너붙이고 둘때 흑에 지금 치받는 그 자리 여기를 끊어도 곤란하네요. 네. 네, 양쪽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흑은 이 자리를 치받았고요. 백은 이곳을 하나 막고 흑이 늘고 여기를 압박을 했습니다. 네, 막아서 그 전에 여기 하나 들여다본 교환은 했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중앙 부분이 백이 계속 좀 두터움을 얻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형세 판단을 딱 정밀하게 집을 세워보기 전에 그냥 감각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의 모양 자체는 백이 괜찮습니다. 백이 일단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를 그래도 25집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확정가인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 두니까요. 여기가 나중에 뭐한 5집이 될지 10집이 될지 모르지만 한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겼어요.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이 흑이 8, 10, 16. 40집 정도로 볼게요. 47, 50, 60, 65가 약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65 보겠습니다. 64, 65 정도인데요. 백은 이곳이 25집이 더 났네요. 제가 여기 한 칸을 덜 샜네요.
28집이 났어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한 다섯, 확정가로 5집은 조금 무리인가요? 그래도 한 서른, 한 석집 정도 일단 보겠습니다. 두통까지 일단 다 볼게요. 40석집, 53, 55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면 10집 차이인 건가요? 10집인데요. 10집이라면 흙이 더 이상 불어날 만한 집은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한순 구단이 약간이라도 두터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여기를 5집으로 봤는데요. 이 집은 사실 5집이 될지 10집이 될지 10집이 더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한칸 뛰는 자리만 와도 굉장히 크게 납니다. 조한순 구단이 약간 두터워 보이는데요. AI 형세 판단을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네, AI는 56%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두텁다라고 보는 거죠. 조한승 구단이요. 네. 두판 모두 AI 승률 그래프는 좋네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 우세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조한승 구단의 수는 여기를 밀어가는 것을 보고 있네요. 지금도 중요한 자리인가요? 네, 탄샤오 구단이 여기를 늘었는데요. 여기 하나 두라고 하네요. 그 뜻은 이제 여기 두지 않으면 날일자가 지금도 좋은 자리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보면 이 날일자가 완벽한 끊음은 이제 여기 자체가요.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백이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를 또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갑자기 좀 이상해지죠, 두 네. 점이. 그런 의미에서 여기 미는 것이 두텁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밀어가고, 젖힐 때 두고, 흙은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받을 때 중앙을 선점하는. 아, 근데, 감각이 이 수도 무슨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여기가 오면 백도 이 자리 두고 싶은데요. 흙이 그 다음에 여기가 좋다라는 얘기네요. 또. 근데 여기 두고서 흙이 이 자리까지 오면 흙이 약간 좋은 자리 다둔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그림 자체를 한56% 보고 있네요. 이렇게 되더라도 네. 백이 좀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 정시구단 또 붙여갔어요. 붙이는 거 네, 정말 오늘, 좋아해요. 예, 좌변에서 붙이고, 네. 상변에서 붙이고, 계속 붙여가는데요. 붙여가는 수의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약간 비슷해요. 백이 어차피 그 집은 굳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변쪽으로 벌리든, 좌변에서는 안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를 들어 여기나 아니면 여기를 둘때 약간 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근도 마찬가지죠. 이 교환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간격 자체가 완생의 형태로 간 겁니다. 바짝 가게 되면 사실 이 교환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득인지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득이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어 붙여놨으니까 득이죠. 근데 이것은 또이한 점에 대한 압박감이 좀 떨어져요.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붙여두고 바짝 갈 수도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요? 한 칸으로요? 아까 네. AI가 제시해 준 것처럼. 네,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 둘수 있는데요.
이제 AI 참고도는 여기를 붙여놓고서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한 다음에 여기를 다가갔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게 둘수 있겠고요. 종교에는 여기를 100이 왔을 때이 교환이 과연 득이냐는 얘기죠. 이 교환이 자칫하면 악수가 될 공상도 있거든요. 네. 이 붙임 교환은 위로 붙여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늘었을 때 조금 어렵네요. 좌변에서 붙여간 수는 눈에 보이게 좋은 수였다면은 이 수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이거는 아직 그좀 다른 결과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딱 두고서 여기를 두려는 게 보였거든요. 네. 이 수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지 실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다가가는 것은 당연해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를 붙여서 머리를 세워주고서 두기에는 이 작전은 좀 열봐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두 군데 정도는 둬야 됩니다. 네, 한쪽은 좀 느슨하고 네. 한쪽은 박력이 있는 대신에 백이 다가왔을 때이 교환 자체 좀 어떨지 모르겠고요.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한칸 바짝 다가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최종 구단의 기침 소리죠. 네. 살해된 건지 아니면 감기에 걸린 건지.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LG 베이선이요. 굉장히 긴 레이스죠. 아, 그리고 요즘에 또 날씨도 일교차가 커서요. 네. 기사들은 특히 건강관리,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감기 걸리게 되면 속기전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끝나니까요. 그 네. 정도는 좀 크게 지장 안 돼. 견딜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대국, 7시간까지 가는 대국에서 기침을 계속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기침하게 되면 좀 머리도 띵하고요. 예, 네.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코가 막히면 집중력이 많이 맞아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한네판 연속, 4일 연속 지금 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3시간짜리를요. 예.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기쁨으로 네. 견디는 거죠. 예. 그거 아니면 사실 힘들어서 쓰러져요. 그런 부분 다 따지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탄샤오보다는 덜 힘들었겠어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됐잖아요. 네. 본인도 속기고 뭐 그렇게 늦게 끝난 판이 없어서 그런 점에서는 뭐 체력적으로는 많이 좀 세이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정지사단이 저 붙이고서 뒀는데요. 바짝 예, 나가셨어요. 저수가 이제 물론 가능한데 그래도 백이 두터운 입장에서 저렇게 두기는 쉽지 않은 장면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붙이고 바짝 다가와서 바짝 다가오는 것의 가장 큰 뜻은 귀를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우상 귀를요? 네. 이렇게 오면요. 당장 귀를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뭐 변을 좀 두겠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삼삼을 들어왔을 때 당장 뭐 젖히거나 느는 것이 직접적으로 뭔가 좀 압박이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와 있으면 삼삼들하고 하면 바로 젖혀줍니다. 벌써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기 좀 거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붙여서 두고 뭐 모양을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아주 빠르게 여기를 젖혀 이은 다음에 좀 가볍게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젖혀 이어서 이곳의 실리를 15집 이상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좀 형세로 봤을 때는 큰 거거든요. 갑자기 확정가 자체가 흙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세 칸인데 백이 가를 수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를 두게 되면 일단은 글쎄요.
뭐 보통은 한칸뜰것 같은데요. 이 진행은 사실 뭐 계속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뛸것 같고요. 싸움이 벌어지는 건가요? 전투가 사실 크게 날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서로 뭐 공격을 당할 도는 아니어서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부분적인 전투는 아니지만 이 전장을 귀 쪽으로 옮겨서 귀에서 과연 깔끔하게 집이 나느냐, 아니면 백돌이 올라오면서 이변 쪽은 또 누가 향하느냐, 그 전투가 좀 치열하겠죠. 지금 분명 들어가는 것 자체도 뭐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붙여서 정리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건 좀 두텁게 두는 건데요. 아, 글쎄요. 이제 제가 참고로 이걸 말씀드렸는데 두텁긴 하지만 왠지 좀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해서요. 뭐 이런 데를 또 밀어서 타이트하게 둘 수도 있겠고. 네. 글쎄요. 여기서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네요. 최전구단의 스타일도 있고요. 지금 형세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강한 작전을 들고 나올지 아니면 좀 두텁게 둘지도 갈리거든요. 그 붙이고 후기 젖힐 때 끊을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요? 예. 여기를 한방 단수치고요. 이 있는 자세가 좀 빈상각이라서 여기도 단수치고 있게 되면 흙이 위쪽으로 타개가 잘된것 같아요. 아, 이 네. 그림은 잡을 때또 여기를 젖혀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좀 편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게 귀의 집까지 굳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좀안 좋은 겁니다. 잡아도 잡는 게 아니네요. 네. 네, 조한승구단 밀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받지 않고 날일자로 뒀어요. 이제는 탄샤오구단도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젖히고 도는 게 굉장히 큰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백돌이 온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선수가 안 되는 자리는 뭐 끝내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급한 자리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차단을 하는 듯한 수를 두었고요. 이한 칸도 두지 않으면 여기 두고 당장 이 날일자로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하긴 했는데 아직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좀 근데 남아 있는 것 보강 같아요. 자체를 좀 웅크려서 하기에는 조한승 구단도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좋은 자리로 두면서 보강을 했어요. 이 자리는 다음에 뛰어나가면 오히려 이 날일자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방어를 한 거고요. 그러자 뛰어나가거나 건너붙이는 것이 신경 쓰인 탄샤오 구단은 여기를 붙여서 젖히고 늘고 두텁게 정리했습니다. 밀었는데요. 아, 이 바둑이 뭐 전투 긴박감은 없으나 지금 형세 판단을 한수둘 때마다 계속 해야 되고요. 네. 굉장히 두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흙이 두텁게 두게 되면 백은 자연스럽게 확정가가 붙어요. 그러면 확정가 면에서는 백이 좀 앞서거나 뭐 비슷하거나 되는데요. 대신에 흙이 좀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분명 네. 백이 얇아지는 부분이 하나쯤은 생기거든요. 이렇게 두터움 쌓다 보면은 아까 그 우측에 들여다보고 오는 자리를 또 조심해야 네, 되고요. 그 자리도 생기고요. 지금의 뭐 실전이 이렇게 돼 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흐름 자체로 보면 이렇게 되면 확정가는 여기 몇 집입니까? 지금 39집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켰기 때문에 여기 10집 넘거든요. 12집, 50일, 60일 이미 확정가로 봤을 때는 흙의 집을 추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 날일자예요. 상변도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한 칸이 절대 선수죠. 그러면 굉장히 견고하게 백의 모양을 끊어간 겁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곳의 9점 자체는
이 귀랑 연결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활용 들어간 게 많아서요. 그러면 여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막상 쉽지는 않아요. 뭐 연결을 흙이 끊으려고만 한다면 끊겨요. 잘안 되죠. 네. 연결이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 얇은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덱으로서는요. 저전구단은 상변 쪽이 아닌 네. 우변에 다가서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리듬을 구해서 나오는군요. 글쎄요. 약간 예상하기 힘든 방향으로 돌이 가버렸네요. 일단 다가섬으로 우변의 집을 꽤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참, 역시 또 생각의 전환이네요. 이게 보통은요. 이곳에서 전투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분명 뭔가를 둬야 될 자리인데요. 이곳에 흙이 돌이 와 있으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지죠. 이제는 여기 들어오는 거는 힘들어요. 거의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수를 지금 자연스럽게 배기둬서 둬주게 했는데요. 최전구단은 여기를 붙여서 두는 것이 오히려 좀이 그림 능동적이다. 자연스럽게 본것 같아요. 흙이 늘게 되면 이때 들어갈 생각이 있나 봅니다. 아, 글쎄요. 아, 여기를 지키고요. 아,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변 쪽을 최전구단이 다가오고서 나를 짜간 자리가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자리긴 합니다. 집으로 지금 봤을 때그 자리도 한 20집 정도 났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상변 쪽에 백석점이 지금 조금 시달리지 않느냐. 그것이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전구단이 아예 뭐 붙여서 행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한테 공을 넘겼어요. 여기를 차지하고서 집균형만 맞추겠다라는 네. 건데요. 글쎄요, 여기가 이제 한칸 뛰면 붙여 나와서 뭐 타개를 하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를 봤을 때는 좀 흙도 좀 얇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 칸을 뛰어서 뭐 이곳을 좀 단단하게 둔 다음 여기를 밀어가거나 아니면 교환 없이 밀어가거나 여기까지 오는 것한세 가지 정도를 흙은 지금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른 자리는요. 지금 사실 거의 둘 만한 곳이 없어요. 이곳이 포인트입니다. 글쎄요. 최전구단의 이 수법은 약간 좀 글쎄요, 어땠을까요? 네. 에, 뭐 일단 뭐. 이해는 돼요. 왜냐면 최전구단 이렇게 돌이 오게 되면 여기 끊는 자리가 이제 깔끔하게 해소가 됐어요. 최전구단은요, 여기에 돌이 안 오고 흙이 자연스럽게 돌이 오면 이 석점 자리로 끊어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도 지키면서 우변 약점도 지키고 타겟에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글쎄요. 일단 한번 AI 참고도와 승률을 한번 살펴보죠. 저는 그렇게 찬성할 수 없는 진행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흙이 한 46에서 47% 나오는데 이제는 거의 근접하게 좁혀졌습니다. 좀 좁혀졌네요. 네. 일단 정실 4단의 정보가 거의 없어서 오늘 대국하는 걸로만 봤을 때 아, 이런 기풍이구나 하고 좀알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실리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확정가 자체를 마련해 놓고 시작하는 이 바둑 자체가 뭐 그렇게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확정가가 흙이 좀 있는 상태고요. 바둑 자체를 뭐 굉장히 두텁게 운영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돌의
행마나 운석을 봤을 때요. 좀 실리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이제 붙이거나 네. 이런 걸 붙이는 거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좀 바둑을 좀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타이트한 수법들을 많이 네. 구사했었죠. 그래도 전투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까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상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백도를 공격하느냐 그 부분을 그 좀 부분을 확인을 한번 네, 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봐서는 좀 실리를 좋아하고 네.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바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막 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긴 하네요. 지금까지 운영으로 봤을 때는요. 공격적인 기풍을 가진 기사들이라면 여기까지도 한번 고려는 해볼 것 같아요. 지금 AI 참고도는 이렇게 해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늘고 막고 여기를 들어가요. 네. 수가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 안 되면 사실 흙이 밀어가는 수가 좋거든요. 실리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언뜻 봐선 급소 자리처럼 보여지네요. 네. 실리로도 한 15집은 되는 자리인데요. 과연 이렇게 두고서 여기가 괜찮느냐라는 문제인데요. 하나를 늘어뒀기 때문에 여차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있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참고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를 씌웠을 때 과연 이 대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바로 승부인데요. 한 집이 안 났죠. 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 흑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래도 백이 좀 높은 거예요. 네, 지금 이 참고도가 그 정도 나옵니다. 안 잡힌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흑이 이 자리를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요. 여기 두기는 정말 입구자부터 어렵군요. 네. 또 보면 볼수록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굉장히 단단한 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보고 있는 수죠. 그래서 당장 가면 가장 좋은데요. 지금 여기가 좀 신경 쓰여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안정적으로 두고 이런 거 띄워놓고 결혼하고 결행하고서 두는 것도 여기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계속 남거든요. 근데 이 수는 좀 달라요. 완벽해요. 네. 이것도 참 배워둘 만한 수법이네요. 아, 지금 조한승 구단의 착수가 세차게 놓여져서 우측판을 바라봤는데 이거 호구를 쳤는데 젖혔어요?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하변이 뚫려도 괜찮다는 건가요? 조한승 구단은 그냥 받아줘서는 두 전머리 두들김 당해서 국면이 열버진다고 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 강을 건넜네요. 거기 단수 쳤다라는 것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아래쪽에 백이 피해를 봤고요. 갑자기 바둑이 급해졌어요. 한 칸 뛰어야죠. 흙이 차단이 된 건가요? 석점을 노려야 되는데요. 이거 차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붙였을 때 이거 차단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죠? 이거 차단 쉽지 않은데요? 단수 치면 뚫어서 한 점 빵 따내면 뭐 크게 한 것이 없죠. 네. 뭐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비하면 뭐 이거는 백이 별 것이 없습니다. 네. 한 칸 띄었을 때 차단이 돼야 되는데요. 아니면 뭐 붙이는 걸로 차단이 안 될까요? 그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여기요. 예. 젖히면 젖혀서요. 뭐 이렇게 해봐야죠. 예. 끊겠네요.
그때 어떻게 하죠? 나가면 두 점은 안 받나요? 여기요. 약간 고민되네요.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 안 받을 가능성이 높네요. 치받아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세요. 사실 적절한 타협이 되긴 했어요. 이게 두터워서요. 굉장히 두텁거든요. 네. 아, 여기를 끊어갈 수만 있다면 백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끊어간다라는 것은 거의 흑이 살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기가요. 흑이 이런 자리를 받아야 돼요. 잡으러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점의 테루는 위쪽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천원북은 아래쪽만 끊기면 여기 석점은 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냥 나가는 순간에 이 집이 많이 부서져요. 여기가 이런 거 두기 시작하고 좀 조금 시켜지게 되면 여기에 손해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흑은 이런 거 해주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냥 연결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끊는 게 중요해요. 중앙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조한순 구단과 탄샤오 구단의 공중전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집의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결승입니다. 자, 중앙의 선택 아직 하지 못했죠. 네, 조한승 군단의 중앙을 통렬하게 끊어갈 수만 있다라면 아, 승기를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을 끊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칸을 일단 붙이는 것이 있고요. 천원짜리로 붙여가는 것도 끊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 아까 한 형태에서 보면요. 붙이고 젖힐 때 여기를 끊으면 위로 단수 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따내면 단수 치고 이제 뒤로 단수 치는 것은 이 패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으면 여기를 둬서 그래도 뭐 약간 손해보긴 했지만 차단은 했어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다른 수가 있나요? 붙였을 때, 두고 둘 때 먼저 치봤습니까? 아,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차단을 계속하면 끊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면 잡히니까요. 둬야 되는데 이제는 반대로 뚫고 나옵니다. 아, 여기 뚫고 나왔을 때 좀 아, 이건 뚫렸네요. 또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찌르는 교환을 생략하면 어떨까요? 네, 백이 여기서 아예 이 교환을요. 예, 뒤로 있는다던가 해서 이렇게 하고 두 점만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요. 예. 두 점이 차단이 되긴 하는데요. 이 교환을 빨리 해야겠네요. 두 점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흙도 깔끔하게 연결을 하고 이런 형태로 끊는 거라서 두 점을 끊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약간 여기도 생겼고요.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한순 구단이 그냥 두텁게 네. 늘었어요. 가장 발이 느린 수인데요. 만약에 그 중앙 두 점만 내어준다면 연결하기는 네, 쉽거든요. 지금 그 뜻이죠. 붙여서 중앙 두점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중앙을 확실하게 연결을 하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 방변이 처리가 이 정도라면 뭐 일단 끊기지 않고 백은 두 점을 잡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이제는 다른 곳에서 뭔가 좀 끝내기가 시작될 것 같네요. 네, 그 자리 하겠다는 얘기예요. 차분하게 갑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요. 여기서 흙이 이을 수도 있나요? 잊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어볼까요? 이으면 끊어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끊겼을 때 차단이 되니까요. 네. 일단 먼저 치 받는 수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따내는 것은 이 자세가 돼서 백이 별것 없으니까요. 이렇게 두고 따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뚫는 수가 남아서요.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특별한 여기 특별한 수가 없거든요. 그럼 뚫어서 글쎄요, 여기 잡는 게 남아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흙이 있는 것도 가능은 하네요. 네. 근데 흙이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백이 굉장히 두터워지면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찝어서요. 이거는 굉장히 두터워진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두터움을 얻어서 좌변을 잡으러 갈 수가 있네요. 근데 뭐 백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탄샤오보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손을 빼는 것도 고려는 해봐야 돼요. 결정을 안 지어두는 건가요? 여기를 뭐 받는 것이 아니라요. 아예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그냥 손을 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면 뭐 단수치고 버티고요. 치받을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을 한 다음에 흙이 이곳을 두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공격을 하면서 네. 연결을 하는 그런 작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종 구단 2선으로 늘었네요. 여기를요. 정신은 단순히 밀었죠. 예. 네. 이것은 역시 좀 두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둘수 있는 좀 공격적인 수를 둔 거예요. 이 수는 이제 직접적인 공격이고요. 이 수는 여기를 결정 지어주지 않고 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고 둔 겁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최전 구단도 한 템포 쉬었어요. 늘어서. 다음에 33이나 33 아니어도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사활 관계 때문에 이런 느낌까지는 되거든요. 뭐 흙의 집이 많이 줄었죠. 최정 구단은 흙이 뭐 여기를 지키거나 여기를 지켜서 응수한다면 하나 들어간 다음에 이곳을 살려 나오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귀를 받으면 상변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제는 상변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죠. 이뭐 이렇게나 뭐 이렇게 받을 때요.
들어가는 수가 네. 편해졌습니다. 여기가요, 기본적으로는 교환이 없이 들어가면 좀 불편한 이유가 붙였을 때 지금은 치 받아서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없으면 흙이 2단 젖혀서 네. 이두 점을 잡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다 살리기가 좀 어려워요. 받아줍니다. 맛보기로 배기 재밌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늘었을 때 받았거든요. 이제는 들어가죠. 이거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도 해볼 수 있을까요? 다른 자리가 들어갈 자리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붙이는 건, 이것이요. 네. 여기를 젖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더 좋을 수는 똑같네요. 있어요. 아, 좀 다른 네, 거예요? 확실하니까요. 왜냐면 백이 아. 들어왔을 때안 붙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확실한데요. 여기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끊으면 막아서 백이 여기를 거의 젖혀 있는 걸 받아야 된다고 하면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이거 안 받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네. 두 점이 잡혔어요. 그러면 여기를 밀고 나와야 되는데 호구 치는 자세가 훌륭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데 정말 한칸 뛰게 되면 답답하죠. 백이요, 모양이. 네, 그래서 약간 반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흙이 최강의 반발은 붙여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거나 네. 네, 흙으로 여기서 그냥 차렷을 네, 해요. 차렷을 하거나 좀더 강하게 둔 다음에 여기를 또 치받고 뛰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약간 일관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기도 선수라서 이돌 순환후기를 좀 해보면요. 돌이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뛰었거든요. 이 교환이 하나 됐고요. 둘때 여기를 다가오고 여기를 다 차단을 한 거예요, 흙이. 차단을 한 다음에 이걸 당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들어줘서 득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치받는 것은 생각하기 좀 어렵겠네요. 네, 예. 둔다면 차렷인가요? 차렷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선택도 쉽지는 않겠어요. 네. 근데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가장 무난하니까요. 네. 여기가 45집이었고, 51, 55, 60. 흙의 집은 65집 확정가가 났고요. 백은 이곳이 20집. 여기가 25집이 조금 강했죠. 일단 25집 보고요. 45. 여기가 지금 받아주면 넉집, 열, 15집이면, 60집이죠. 집균형은 정확히 박빙입니다. 넘겨주면 집균형은 맞는데요. 뭐 두터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역시 비슷한 건가요? 서로 크게 엷은 돌들이 없어서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형세는 어렵습니다. 자, 아까 이희성 위원 얘기대로 타샤오구단은 손을 돌렸고요. 아, 상경을 갔어요. 거기 날일자 했어요. 뭔가 역시 좀 스타일상도 그렇고요. 타샤오 구단이 단순히 받아주는 것보다는 조금 능률적으로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붙여서 여기를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돌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잡으러 가는 것은 사라졌어요. 좀 네. 편합니다. 그리고 흙돌이 이렇게 오게 돼서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 이제는 이두 점과 이 석점의 가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든지 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좀 축소시켜 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흙은
이제 반상에서 둘수 있는 큰 자리를 또 선수해 가면서 끝내기를 하겠죠. 두텁게 일단 여기 연결을 했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중앙의 반발로 인해서 두터워지긴 했으나 그 아래쪽이 뚫려서 집이 좀 깨졌거든요. 네, 이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네. 한 점도 들어갔어요. 아, 한 점은 아직 남아있나요? 한 점이요. 네, 아, 아직 치받는 것이 살리려면은, 있긴 네. 합니다. 글쎄요. 확정가면으로는 약간이라도 좀 뒤질 것 같아요. 붙이는 거 엄청 좋아하네요. 또 정신사나. 붙였어요? 아니, 이 타이밍에 거의 붙여요? 그건 좀 공 심하죠. 받아주면 공격 태세를 갖추겠다는 건가요? 아, 이거 최전구단 절대 안 받아줍니다. 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고 그래. 아,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반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아. 아, 이건 반발해야죠. 아, 이건 너무했어요. 이건 심합니다. 중앙으로 같이 되젖힌다면요? 이건 이 상태로 좀 가볍게 처리하고, 여기 손이 돌아오는 순간에 갑자기 훅이 여기 먼저 두고 여기 뒀는데, 백이 좋은 자리 둬가지고요. 아, 받아줍니까? 네. 아, 받아줘요. 최종구단 뭐 굉장히 침착합니다. 뭐이 교환이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젖혔을 때 이제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여기였겠죠. 뭐 예를 들어 끊고서 이렇게 돌이 뻗어나가는 거면 반발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여기 약점이 생겨서요. 오히려 뒷맛이 더 고약해집니다. 근데 혹시 이것이 신경 쓰였나요? 그냥 이거 눌러 막으면 안 됩니까? 아, 뭐 저는 대국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네, 해볼 되겠는데요. 수 있겠지만 대국자 입장 실전 심리는 좀 다르죠. 받았습니다. 붙이는 교환 자체는 네. 뭐 손해가 될 일은 없겠죠. 위쪽 그 전투 사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이 교환이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백을 좀 깔끔하게 해준 느낌은 분명 있거든요. 여기 자체가요. 이제 더 붙일 자리는 없겠죠. 네, 뭐 아직 좀 있긴 한데요. 붙일 만한 데가 아니라서. 여기가 네,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최전구단이 그냥 받아준 것 같아요. 조금 나중 일이긴 한데 이런 곳에 이 치중을 들어오면요. 단수 교환을 하고요. 반드시 이곳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여기를 붙여갑니다. 그러면 치받으면 호구 쳐서 막상 여기서 막 움직이자고 하면 생각보다 탄력이 좋네요. 그건 막 쓰네요. 이렇게 젖히면 끊고 둘때뭐 여기는 최소한 이곳만 막아도 네. 실전에 이렇게 붙여서 교환한 것보다는 여기를 하나 막을 수 있으니까 훨씬 낫죠. 여기가 이 붙이는 수는 제가 보기엔 악수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늘어주니까요. 아래가 좀 깔끔해졌네요. 정시타단도 계속 그 상변 쪽의 처리가 어려우니까요. 뭔가를 계속 좀 활용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려고 했네요. 역시 넘겨주는 것은 조금 싱겁다고 보고 네. 가장 강력한 응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전투 태세를 네.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 한바탕 일전이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중앙에 붙여뒀던 거네요. 네. AI 승률 그래프 자체는 그곳을 흙이 늘자 약간이라도 더백 쪽으로 갔고요. 다음에 참고도로는 여기를 이렇게 두고요. 네.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100도 이곳 넘어가는 자리를 남겼죠. 차단하면 한 칸을 뛰고요. 붙일 때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닌 이곳을 뛰어서 이런 식으로 좀 옮겨주고,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네. 여기를 뚫으면 그대로 뚫려주고요. 이런 참고도가 70%가 넘어갑니다. 100이요. 지금 여기에서 정수가 2선으로 내려서는 수라는 거군요. 네. 저기 내려서는 수는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돌의 형태 자체만 봐도 네. 양옆에도 두 개씩 되어 있고. 그렇죠. 사실 배석도 다르고 그 모양 자체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기를 늘어가는 것이 예전에 그 초반 형태에서 커제구단하고 신진서구단 되고 바이링베였나요? 바이링베 결승이었던 것 같아요. 일국에서 초반에 저런 형태가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네. 실전에는 안 나왔지만 인공지능이 뭐 이런 데를 이 선을 비슷합니다. 내려서서 넘어가는 것과 뭐 양쪽 넘어가는 것 두터움을 맛보는 이런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그냥 살리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서 받을 수밖에 없을 때이 교환 자체를 활용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한 칸을 띄어서 이 백돌에 안정을 취하고요. 약점이 보이지만 그 약점 자체는 그대로 그냥 뚫고 나와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최전구단도 그냥 단순히 변쪽으로 뛰어나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뭐이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뛰어나오는 것은 이한 칸이 워낙 이 넉점에 대한 급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여기를 둬도 두점머리를 또 두드릴 때도 사실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고요. 네. 일단 진행을 시키기 묘한 전에 타이밍입니다. 귀쪽을 물어봅니다. 만약에 흙이 이어서 받는다면 그 자체로 득이 된 걸까요? 그 옆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럼 막는 수가 좀 생겨요. 여기가 막으면 이 선에 나중에 패로 넘어가자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받으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살죠. 저 치면 끊어서요. 네. 이 형태가 이제 절묘하게 사는 네. 모습입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막았을 때 여기를 잡으러 와야 되는데요. 잡으러 오려면 이런 식으로 와야 돼가지고 이게 뒷맛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둔다면 거의 이렇게 받아야 될것 같아요. 흙으로. 이렇게 봤던 여기를 찍는 것이 좀 선수라는 얘기 같아요. 최정 구단의 생각은. 이 돌이 아예 없으면 여기 선수가 안 되는데요. 네. 미리 하나 물어보고서 두면 여기가 선수 됐을 때이 전투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출마하기가 수월해지나요? 네, 좀 확실하게 해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은 사실 이 수가 교환이 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득일까 그거 좀 어렵긴 한데요. 좀 억지로 짜맞춰 보자면 모양 자체에서 이렇게 끊기는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거의 만드는 수준이긴 한데요. 지금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여기가 집어져 있으면 백이 위로 이어서 이렇게 끊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좀 다르고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그대로 끊겼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끊어서 모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금 그림이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방금 그림이요? 네. 방금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찝으면은 여기요? 흙이 받나요? 여기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끊기면 이렇게는 안 돼요. 늘어서. 네. 잡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쳐야겠죠. 근데 또 나와요. 줘야 되는데 따내는 순간에 이곳을 이제 이어야지 말이 되는데요. 언제든지 끊기는 수가 선수라서 네. 웬만하면 받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받아주고 그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붙이면 아 여기요? 이거 그냥 만들려고 해본 건데 젖혀가겠죠 그때는? 끊었던 게 안 됐던 건가요? 네,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요. 우와 여기가 하면서 하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그 AI 참고도처럼 예를 들어 이 교환이 하나 돼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괜찮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안 돼 있으면 사실 제가 그냥 모양 만들려고 한 거라 깊이 쓸 길을 안 했거든요. 막상인가요? 이렇게 하고 늘면 막상 따내고 나오나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했을 때 단수 칠 수는 없어요. 나왔을 때 이제 이게 회돌이 축이니까요. 네. 그래서 단수 칠 수 없고 여기를 나와야 되면 이곳이 걸리긴 하는데 또 여기도 남네요. 이거 잘 마무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네, 정말 AI처럼 그 내려서 있는 수가 오게 되면 좀 더 강력한 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있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하겠네요. 된 건가요? 네. 자, 조한순 구단도 고민 끝에 두어간 수는 중앙에 날 일자인가요? 네, 우측에 날 일자였어요. 이 늘어서 둔 장면이었죠?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두고, 저 치고, 늘어서 늘자. 이제 흙이 완벽한 연결을 했어요. 이곳에 끊는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뭐 붙여도 끊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이곳을 날 일자를 해서 연결과 이곳에 이제 흙의 차단을 후시탐탐 노리는 거죠. 아직 좀 진행이 더 돼봐야 중앙에 바꿔치기가 어땠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형세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정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지금 집으로 보기에도 아래쪽도 여기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는지 좀 어렵긴 하네요. 네. 여기를 나중에 뭐 두터워지게 되면 오히려 백이 선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흙도 차단이 네. 있으니까요. 뭐 일단은 그럼 기본 집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한 12집 정도고요. 내려서서 20집, 24집, 27집. 흙집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한 63 정도입니다. 아, 또 찔러가네요. 100은요, 여기가 10집, 여기가 12집이고요. 이곳이 7, 10. 그러면 32집이 났죠. 100집은 50집인데요. 아, 이거는 집만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아, 이거는 좀 차이가 좀 났는데요.
그래도 그 중앙이 좀 남아 있어서. 네, 근데 중앙이 지금 탄샤오 구단도 오히려 이제 받지 않고 역습을 하잖아요. 중앙의 백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대체 이 수는 무슨 수열기가 담겨 있는 걸까요? 만약, 백이 약점을 찔러간 거예요. 이 형태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네. 둬서 이 돌이 오는 순간에 여기가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형태가 이제 끊기지 않죠. 뭐, 치 받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했어요. 연결을 했고요. 여기를 하나 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곳에 끊기는 수를 좀 확실하게 만든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여차하면 백한테 역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를 통해서. 일단은 백의 흠집을 만들고 여기 돌이 오게 해서 확실하게 지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그러면 네. 하나만 두고서 이제 손을 돌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형세 자체가 바둑이 둘 만한 데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계속 둘것 같아요. 이 뜻은 치 받으면 치 받아서 깔끔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교환 자체가 이제 뭐 백은 더 이상은 할수 없으니까요. 맛보기로 안 되죠. 그런 의미는 있는데요. 그럼 계속 둘것 같아요. 이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있는 것은 흑이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 자체가 좀 뭔가 확실히 활용이 됐죠. 네, 네, 그래서 반대로 치받았습니다. 네, 모양은 역시 뭔가 있는 것보다는 치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탄샤오 구단도 이어서 네, 호구 쳐서 두나요? 아, 호구가 아래쪽만 괜찮으면 아래쪽 괜찮으면 호구 치는 수가 좀더 낫겠네요. 네. 글쎄요, 조한순 구단이 약간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중앙의 바꿔치기 판단은 어땠을까요? 자, 조한승 구단과 탄샤오 구단, 최정 구단과 정시 4단의 통합 예선 결승전입니다. 최정 구단, 정시 4단 통합 예선 결승전인데요. 최정 구단이 이번에도 AI가 짚어줬던, 제시해줬던 그 수를 정확하게 두어갔어요. 네, 대단합니다. 자, 조한승 구단은 초반 출발이 좋기는 했으나 중앙 바꿔치기에 있어서 집으로 손실을 본 모습인데요. 네, 자, 아, 근데 얼굴도 많이 붉어져 있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그 반발 자체가 글쎄요, 뭐 당시에는 판단 자체가 괜찮아 보이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단순히 받아주는 것 자체가 중앙을 활용을 당해서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조한승 구단하고. 근데 그 이후에 처리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은요. 아, 집으로 좀 차이가 벌어졌어요. 뭔가 더할 만한 게 없는 건가요? 중앙 쪽에서는 이제 뭐 흙이 완벽하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흙이 연결을 다 해버렸어요. 깔끔하게. 집으로 따라가야 되는데요. 집은 약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바둑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만드는 탄샤오 구단이 바둑을 뭐 정말 잘 두네요. 네. 네. 순식간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국면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참. 중앙을 잘 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탄샤오 구단이 좀더잘 만들어냈습니다. 잘 둡니다. 탄샤오 구단 지금 랭킹 19위거든요. 참 중국은 이런 정도의 기사가 19위라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뭐 10위권 탑랭커들이나 10위권, 20위권이 큰 격차는 없긴 하지만 지금 탄샤오 구단의 랭킹으로
봤을 때는 한 10위권 탑 랭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네. 바둑 내용입니다. 굉장히 잘 두네요. 자, 최종 구단이 2선에 내려섰거든요. 네. AI가 보여줬던 수를 그대로 두어 갔어요. 대단하네요. 저런 수를 참 어떻게 저렇게 잘 찾아낼 수가 있죠? 어제요, 오늘도 야, 이거 참 정말 잘 두고 있네요. 놀랍네요. 이게 붙이면 그냥 넘어가서요. 여기 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뭐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배라고 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석점이 지금 나와 있고요. 머리가 네. 여기가 나와 있고 여기가 나와 있고 여기 젖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흙이 뭐 아무리 둬도 집이 안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지금 큰 의미 없고요. 붙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차단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차단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해야 되는데요. 여기 붙이는 교환이 좀 악수가 될 공산이 있죠. 차단을 해도요. 한 칸을 띄어서 깔끔하게 넘어갔거든요. 여기 한칸 띄어서 이 넉점만 타결을 해낸다면 굉장히 편하게 갈수 있겠고요. 좀 전에 그 AI가 바라봤던 참고도는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붙이고 한칸 띄고 여기까지 백을 못 넘어가게 해서 네. 실리를 최대한 벌어들이는 작전이었습니다. 넘어가고요. 근데 백은 단수쳐서 버티고요. 여기를 가볍게 처리한 다음에 그냥 이곳을 좀 뚫려줘도 이 전체의 뿌리인 이 넉점만 살리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행마 자체는 굉장히 유연하죠. 네, 그래서 흙도 차단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수단은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 차렷부터 원했던 게 백의 공격이었으니까요. 네. 차단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르게 두기에는 뭐 이런 거 두면 하나 들여다보고서 받을 때 넘어가면 좀 싱거워요. 네. 네, 이거 차단을 하고 싶긴 한데요. 그 차단하는 자세 자체가 흙도 좋은 형태로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끊어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려면요. 근데 이 형태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교환하고 이 교환을 비교해 봤을 때는 백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수가 AI가 추천하는 수였습니다. 네. 뭔가 그래도 최종 구단은 스코어 계속 지켜내고 있는 국면인가요? 네, 지금도 꽤 우세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착점을 하진 않았지만 역시 차단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70%가 넘는 확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높아졌네요. 자, 최종 구단이 현재 형국이 한 7대 3 정도로 유리하다고 하고요. 약간의 그 다른 참고도를 제시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를 붙였을 때 아까는 여기를 한칸 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넘어가 버려요, 여기를. 넘어가는 것도 되는 네. 건가요? 근데 넘어가면 여기 한칸뛸때 괜찮나요? 아, 보통은 뛸것 같긴 한데요. 여기를 하나 그때 끊어두고요. 받을 때한 칸을 뜁니다. 근데 여기를 우직하게 빈 삼각으로 그냥 밀고 나가요. 네. 안 잡힌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최종 구단은 이렇게 둘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가 일단 워낙 아파서요. 위험 부담이 좀 위험한데요, 저 따를 이렇게 것 두는 게.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요? 그냥 중앙으로 한칸뜰것 같은데요? 차단 뒤에 최종 구단의 선택을 지켜봐야겠어요. 뭐 타겟 자신이 있다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네. 진행을 시킬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시사단이 생각을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 다른 것이라 함은 백이 넘어가는 자리를 흙이 선수로 할수 없을까? 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보통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는 뭐 절대 선수가 안 됩니다. 이곳이
끊어도 단수치고 두면 잡히고요. 네. 먼저 치중을 해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이 별것이 없어요. 근데 뭔가 하려면 지금 타이밍에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치중을 가서요. 그래서 맞게 되면 그때 젖히고 두면 약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여기를 뒀을 때 위로 막은 결과이기 때문에 뭐 백이 다른 곳에서도 반발은 할수 있겠지만 여차하면 여기를 끊고 한 점을 살려야 될때 위로 뚫고 네.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도 이 석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치중을 간다고 하면 있는 것도 여기를 젖혀 이었을 때 다음에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맞고요. 이한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한 점이요. 그래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때 위로 뚫고 나와요. 그러면 이 넉점이 약간 걸려 있어서 뭔가 막히는 것과 해서 조금 시끄러워져요.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시사단은요. 근데 이제 흑이 저기를 들어갔을 때 가장 좀 이제 문제는 그냥 아예 버텨버리는 거예요. 네. 타고 나오는 게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어서 그냥 자체 안에서 살기만 해도 이 자세가 괜찮고요. 문제는 끊는 거겠죠. 막으면 젖혀 있고 이 수상전 자체는 근데 백이 약간 어렵네요. 그냥 느는 것은 여기 끼우는 형태가 돼 있어서 네. 둬야 되는데 이거 두면 갑자기 모양이 이상해지죠. 여기 두면 끊어서 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끼우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를 젖혀야 되네요. 그러면 끼우는 수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수상전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백이 쉽게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흑은 이런 곳을 두고 받을 때한 집을 아, 죄송합니다. 한 집을 내는 순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빅이 되거나 뭐 패가 패를 되거나 들어가거나 뭐 그런 네. 정도인데요. 뭐 백은 일단 잡히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젖혀 있는 게 중요해요. 이제 최정 구단이 이런 것도 당하기 싫으면 여기서는 이런 데를 붙여서 또 맥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자체로 약간 당했어요. 백이요. 네, 백이 뒤로 받았기 때문에요. 곡 교환 자체는 좀 당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적으로 봤을 땐 저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젖혀 있는 수가 선수가 안 됩니다. 아, 조한선 고단 다시 한번 참아둡니다. 그래도 그 중앙에 돌들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우상이 여전히 아무 맛도 없는 건가요? 우상이요? 우상은 안될것 같은데요. 아, 집을 더 줄인다거나 하는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집이 뭐 아무리 줄여도 그냥 흙집은 그냥 한이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10, 12, 17, 20, 27, 예, 31 석집 정도요. 예. 이 정도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늦춰줘서 33집이었군요. 네, 여기가 그냥 이렇게 봤어요. 수가 나기에는 공간이 좀 좁아서요.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항상 이곳은 이렇게 잡으러 가거든요.
그래도 좀 정밀하게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찝는 수가 있게 되면 올라와서 이거는 굉장히 시끄러워지거든요. 이 모양 네. 자체가 뭐 이걸 입고서 잡으러 가야 되는 거라서 그거 되는 순간 자체로 시끄러워지고요. 뒤로 네, 이거는 막으면 안 되나요? 막으면 끊고 이런 형태죠. 네. 이거는 뭐 끝내기라고 하기도 좀 그냥 받아줘서 예, 네, 별것이 없네요. 입맛이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좀 아파요. 받아서 네, 뭐 여기는 흙은 뭐 당장 끊기지 않습니다. 네. 완벽하게 연결했고요. 아래쪽에 반발을 해서 이렇게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장면이 됐잖아요. 그래서 베개집이 한 10집 조금 10집 정도겠네요. 10집 10집 더 되네요. 이런 데라고 보면 녹집에 아까 녹집 났으면 19, 한 12집 정도 깨진 거예요. 한 점이 이제 잡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15집의 손실을 입었는데요. 중앙을 두면서 뭐 여기 잡는 것도 생기고 중앙의 두터움, 흙이 집이 날 자리, 뭐 베개 얇음까지 다 해소를 했는데요. 그 집으로 봤을 때 그것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막았을 때 이제 두점머리 뭐 두드리고서 이 활용하고서 여기를 공격하는 것은 뭐 그때는 뭐 승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딱 집으로 왔을 때 환산하기는 어려운 네. 그거라서. 지금의 딱 현실적인 손실 자체가 조금 조한승구단으로 하여금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백이 집이 불어날 자리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두텁게 조한승구단이 두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뭐 이런 바둑 자체가 이런 데를 하나 또 끊어서 잡게 되면 여기가 뭐 생각보다 한 5집, 뭐 6집, 7집 굉장히 불안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이런 두터움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네, 탄시화구단 다시 그곳을 들여다봐서 뭔가 좋은 순지 나쁜 순지 이렇게 판단 자체는 명확하게 내리긴 어려워도 무슨 뜻이 있다라는 것은 알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이 여기가요. 백의 약점을 노리면서 계속 뭔가 이한 점도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안 끊기겠지만 끊겨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 자체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미리 좀 하나 연결을 시켜두고서 네. 두텁게 만드는 거죠. 탄샤오구단의 생각은 큰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바로 100도 받아야 될것 같거든요. 그두 점도 두텁죠. 그냥 이어두는 정도인가요? 있기는 싫은데요. 이게 싫은 자리예요. 있기는 싫은데 참 이렇게 찌르는 교환이라도 해둬야 될까요?
기시는데 마땅히 반격 수단은 또 없네요. 그렇다면 찌르고 여기를, 찌르는 건 어떨까요? 여기를 한번 살려볼까요? 그렇다고 뭐 여기를 당장 끊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 네. 한번 살려볼까요? 이거 흙이 나중에 여기 잡으면 굉장히 두텁거든요. 이걸 지금 살려보는 것도 모양을 이제 정돈하는 데 있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흙을 좀 약점을 좀 노리고요. 이렇게 봤습니까? 받긴 받아야겠죠. 이거 살리면 바로 끊는 게 생기니까요. 막상 또 받아서 이거 남아서 글쎄요. 그래도 이 한 점 살리는 것 자체는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네. 아, 예, 살렸어요. 살려갑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네. 조한승 군단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서 그 두터움을 집으로 계속 환산을 시켜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집들을 앞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군요. 네, 꽤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흙은 이미 집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불어날 집도 없고요. 요 확정가로 계속 끝까지 유지하는 거고요. 백은 계속 불려나가야 돼요. 뭐 한 집, 두 집씩 해가지고 야금야금 벌어야 네. 되겠어요. 지금 탄샤오단이 이 수는 좀 실수일 수도 있겠네요. 조한승 구단 역시 여기 살이니까요. 이 수의 가치가 이 수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냥 잡았던 게 더 나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자리 두니까 흙이 갑자기 받아야 되는 형태고 그 주위가 전부 다 네. 옥집이 되거든요. 이제, 뭐. 이제 중앙 두점 같은 경우도 선수로 따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확실하게 받았네요. 그렇게 받는 순간에요. 여기를 치받는 수가 생겼습니다. 늘어야 되는데요. 반대쪽에서 이곳 끊어가면 전체가 다 걸려요. 아, 왜 끊겼죠? 네. 탄샤고단이 아무 수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다 끊어놓는 것이 나중에 그 두터움으로 작용을 해서 네. 우리 역습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굉장히 또 그 바둑 둘 때 이런 후반 운영 자체가 이런 것도 충분히 배워둘 만한 작전이에요. 그럼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한 점을 끊어잡는 것이 굉장히 두텁죠. 근데 네. 이렇게 잡기에는 약간 발이 느리고요. 사실 별것이 없거든요. 집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석집 정도 될까요? 석집, 넉집 정도? 탄샤오단 여기도 이렇게 둔 것도 정수네요. 전혀 돌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네요. 찝혀서 이렇게 네. 두는데요. 이교환하고 이교환은 백이 대득입니다. 그렇네요. 여기를 끊어서. 그리고 여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어차피 끊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정수였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그거 중앙이 아니라면 날일자를 이쪽으로 하는 자리가 커요. 흙이 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도 뭐 최소 한 7집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앙 끊겨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를 뭔가 좀 선수를 처리하고 네. 이렇게 두게 되면 집으로 그래도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귀가 뒷맛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요. 좀 억울하네요. 이렇게 돼도 선수가 안 됩니까? 혹시 이거 끊어놓는 거 하나가 선수 되나요? 여기요. 예. 반대편으로 단수를 쳤어요. 패가 공간을. 남아 네. 있는데요. 인수가 있네요. 하나만 해두면 선수는 되겠어요? 오.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네요. 하나 선수하는 것 일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선수하게 되면 이제 치받는 것에 대한 이제 급한 불을 끄는 거죠. 네. 네, 정치사단이 젖혔습니다. 극요환을 드디어 손이 나왔는데, 그냥 막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막아두면 그때 붙이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 교환 자체에는 언제든지 득이라는 얘기죠. 백이 막을 때 붙여갈 것 같습니다. 최전 구단의 바둑은 현재 좋은 상황이고요. 조한승 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더 따라 붙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LG의 통합 예선 결승입니다. 자, 오늘로 본선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LG의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결승전. 두판다 진행이 되지 않고 있네요. 네. 조한승 구단도 여기서 좀 장구를 하고 있고요. 정식 구단이 젖혔을 때 최정 구단도 사실 그 자리는 거의 막아야 될것 같긴 한데요. 네. 침착하게 좀더 수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설마 뭐 위로 젖혀가거나 하진 않겠죠. 네. 득이 없을까요? 또 설마가 또, 또 해봐야 되나요? 만약에 젖혀가면 여기를 이어서 이거는 이거 판단이 좀 어렵네요. 모양 자체는 흙이 약간 무너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기교환이 붙였을 때 백이 결코 득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다음에 흙이 호구 치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로 왔을 때요. 호구 자세가 좋아서 백돌이 여기 있어야 뭔가 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그냥 막는 편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로 젖히는 수는 진짜 초강수인데요. 뜸을 들이는 걸로 봐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돼요. 네. 네, 지금 예선 대국실에서 한중전 9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한국 선수들이 이번 예선에서 어제까지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잘했어요. 오늘 딱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는데요. 현재 한국 기사끼리의 대결이 두 판이 있기 때문에 두 장은 확보된 네, 상황이고요. 그 비조에서 이창석
선수하고 나연 선수의 대결이 있고요. H조에서 백홍석 선수하고 윤찬희 선수의 대결이 있는데요. 특히 뭐 어제 최정 구단이 구좌 구단을 이겨서 진짜 대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최정 구단 말고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특히 나연 구단이 그 중국의 랭킹이 높은 선수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면서 예선 결승으로 올라왔어요. 어제도 권차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죠. 네, 첫날은 황원순, 그리고 둘째 날은 누구였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나연 나연 선수가 둘째 날에 선수의 사천쿤, 상대가? 네, 아, 네. 사천쿤 선수를 이겼죠. 뭐 갑절이그 선수들을 격파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을 하면서 한국의 티켓 한 장을 확보를 하게 만들었고요. 뭐 H조 같은 경우도 백홍석 구단도 어제 중국의 시내인 레이칭 선수를 이기면서 네. 이한 장의 티켓을 더 가져왔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 우리 한국 네. 기사로서 최저단진 중에 최더 저단 중에 현재 예선 결승에 이름 올린 선수가 심재익 네. 2단이 있거든요. 심재익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첫 판에서는 좀뭐 좋은 모습이었지만 서로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의 이동훈 선수를 이기고 올라와서 네,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한국의 오정화 선수, 김채영 생각해보니까 한국 선수들을 좀 많이 이겼네요. 그렇네요. 네. 오정화 선수, 김채영 선수 어제 4회전에서 또 위징 선수를 이겼습니다. 네, 큰일을 했어요. 제 상대가 중국 랭킹 14위, 아, 그 퉁멍청입니다. 퉁멍청 선수가 예전에도 뭐 바둑을 괜찮게 둔다라는 얘기가 있던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랭킹이 또 올라가면서 바둑이 뭐 한꺼풀 벗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벗어낸 듯한 바둑이 정말 잘 둬요, 이 물이 선수가. 오른 모습이에요. 네. 뭐 아직까지 세계 무대에서 굉장한 폭발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중국 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 선수를 상대로 결승을 펼치고 있고요. 오늘 결승을 펼치는 그 한국 기사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국의 랭킹이 높은 선수라고 많이 둬요. 그렇습니다. 뭐, 또 누가 있죠? 박준석 선수가 네. 11위 판일러 선수와 대국 중이고요. 그렇죠. 또 안정기 선수가 랴오이안어 18위죠. 그리고 정서준 선수가 가장 랭킹이 높은 미팅 선수네요. 아, 랭킹 일단. 2위. 근데 지금의 그네 선수가 정말 다 잘해준 겁니다. 정서준 선수는 랭킹이 지금 37위라서 뭐 높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지금 뭐 박준석 선수는 85위고요. 이춘규 선수가 지금 84위 정도 되죠. 예. 그 네. 때문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오늘까지도 또 힘을 내줘서 네. 중국의 랭킹 탑 랭커 선수들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딱 예선 대진표를 봤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이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한국 상위 랭커 50명 중에서 중국 선수들이 40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선수들은 34명이 출전을 했어요. 수적으로 좀 밀리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예선 결승에 올라온 중국 선수들의 랭킹을 보면 그 렌샤오 뭐 미팅 선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10위권에서 20위권 선수의 초강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을 좀 막아내 줄수 있을 네. 만한 이 한국의 두터운 허리층의 선수들이 지금 부재중이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군에 입대한 뭐 안국현 선수, 뭐 이원영, 김승재, 뭐 박민규 선수도 군에 입대했습니다. 강유택 선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또 지금 아마 안성준 선수도 제대할 때가 있네요. 됐는데 안성 선수도 네. 있고요. 내년이면 볼수 있을까요? 네, 강유택 선수도 지금 비어 있고 지금 한국의 10위권, 20위권의 그 두터운 허리층들이 지금 정말 많네요. LGB에서 볼 수가 없어서 사실은 굉장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한국의 30위권 선수들 그리고 그 밑에 선수들이 잘해줘서 정말 이번에 LGB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허리층이라고 볼수 있는 최정 구단. 한국 랭킹 네. 33위 최정 구단이 어제 중국 랭킹 5위 구좌오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건 정말 큰일을 해낸 정말 큰일 거고요. 했고요. 예. 특히 98년생들이 강한 기사들이 많은데 뭐 구좌오 구단이 한명 남았었거든요. 양등신 선수는 지금 시드고요. 구좌오 구단까지 잡아서 그 선수들의 그 본선의 활약을 막았다라는 점이 한국이 이번에 본선을 하게 되면 굉장한 큰 힘으로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드를 받은 기사들, 우리 한국 선수들 든든한 기사들 많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못해야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시드를 받은 기사들 한국은 6명이고요. 중국은 5명인데요. 그 5명, 6명 기사들은 사실 뭐 누가 뭐 낫다, 뭐 강하다, 약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기사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포진된 기사들에서 이제 예선에서 어느 정도의 그 결정력을 갖춘 선수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가느냐. 네. 그것이 좀 본선을 편하게 가거나 아니면 어렵게 가거나 그런 거겠죠. 자, 현재까지 최종 구단이 한 장을 더 얻어내주지 않을까라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정리가 상변이 다 됐어요. 여기를요. 여기를 중앙으로 붙였네요. 이렇게 되면 백이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 해두고요. 그냥 붙였죠. 그러니까 끊어잡아서 처리가 됐는데요. 넘어가 있고 역시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넉점 자체는 일단은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실리 자체가 여기가 일단 확정가만 봤을 때 17집이거든요. 괜찮아요. 확정가도 지금 탄탄하고요. 네. 바둑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확정가로 봤을 때 여기가 20집이지 않습니까? 25집 강하고요. 지금 100의 확정가가 한 63 정도 나는데요. 흑도 한 아까 65 정도였죠. 지금 집으로는 확실히 앞서가고요. 지금 차단한, 네, 지금 밀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만 큰 무리 없이 타게 된다면 네. 이 바둑은 흙이 집이 불어날 곳도 없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단히 두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세가 최종 구단이 네. 좋습니다. 이제 살아나가기만 한다면 최종 구단의 승리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여기가 빵따냄을 해서 깔끔해진 것이 굉장히 좀 개운하네요. 여기가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항상 이 미는 자리는 뭐 100% 선수는 아니어도 거의 받아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면요, 확실하게 여기를 나중에 100이 압박을 했을 때 뭔가 이 안형 자체가 하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시달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달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 두터움이 생기면서 이 중앙 쪽에 조금이라도 백집이 불어날 가능성이 네. 더 생긴다는 거죠. 여전히 7대 3의 흐름인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벌어졌지 않았을까 스코어 차이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 8대 2 정도로 나오는데요. 격차를 더 벌렸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의 그 이곳 빵따냄이죠. 빵따냄을 하고서 여기까지 살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AI는 더 실리적인 부분에서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1기, 22기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 네. 이름을 올렸던 최종 구단인데요. 올해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현재 8대 2의 가능성을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네, 잘 두고 대견하네요. 1기 대회에서 1기 대회였나요? 16강이었는데요. 16강이었고 그 전 대회였나요? 제가 약간 22기 대회에서 일본의 이다치시 선수한테 패한 것 같죠? 예. 네. 16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32강에서 막힌 기억이 있는데요. 최종 구단은 뭐 본선에 가기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6강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전력입니다. 네. 삼성화재배에서도 중국의 탑랭커들 이기고 16강을 갔고요. 실제로도. 일단 LG배로만 봤을 때 여자 기사로서 16강이 최고 기록이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독보적입니다. 루이 구단과 네. 함께 타이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루이 구단을 뛰어넘는 전성기 때 루이 구단을 뛰어넘는 기사는 거의 나오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 구단이
그것을 깰것 같은 네 느낌이 들죠. 그 엘지베이 하면 조한승 구단도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지금 엘지베이가 24회 전통의 기전인데요. 조한승 구단은 좀 초창기 때 성적이 좋았습니다. 7회 대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7회 대회 때 4강을 했고 아마 7, 8, 9회 대회를 모두 3연속 4강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뭐 인연이 있는 대회라고 할 수도 있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3년 연속 4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7, 8, 9, 4강이었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겠어요. 11회 대회 때도 4강을 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뭐한 발, 두 발만 더 갔어도 세계 대회 결승이나 세계 타이틀을 차지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조한승 구단은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LGV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집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잘하고 있을까요? 여기를 잡았고요. 네.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백이 두면 가장 큰 자리 여기죠. 여기를 뒀어요. 중앙을 받지 네, 않았어요. 그러자 이 교환을 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패감이 많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것 아까 같은데. 이성 캐스터가 말씀하신 여기가 있네요. 근데 있고요. 이렇게 될때이 가치는 한 10집 정도 됩니다. 근데 10집이라면 이뭐 남아 있으면 그래도 나중에 뭔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당장 못하면요. 또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흙이 두다 보면 이제 큰끝내기가 별로 없으면 그냥 두거든요. 그러면 바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큰끝내기가 없는 상황에서 뒀다라는 것은 100도 그에 준하는 끈내기가 없으면 거의 이어야 됩니다. 당장 이렇게 따내고 이 자체로도 크거든요. 네. 그곳이 배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면 백도 꽤 붙는 것 100도 붙어요. 같아요. 여기가 9집이 붙었어요. 네. 19집. 집이 많이 불어나긴 했는데요. 지금 한 57 정도 날까요? 예, 100집이요. 흑집은 아까 한63 정도 나왔었는데, 는 공간이 있나요? 네, 지금은 흑이 한65 정도.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두점 잡는 게 남아 있어서요. 65를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예, 여기요. 점. 아, 네. 65가 약간이라도 두터운 것 같습니다. 두터운 65. 그러면 10집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긴 한데요. 아까 10집 벌어질 때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많이 쫓아갔네요. 10집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역전은 아닙니다. 아직도 평소에는 탄샤오 구단이 네. 좋습니다. 그래도 중앙에 패가 없을시라는 또 네, 그렇죠. 가정이 패가 붙었었거든요.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순식간에 또 좁혀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집이 이런 데가 좀 생겨요. 두터워지니까 갑자기 막 네. 9집 생겼잖아요. 격차가 확 줄어드는 거죠. 정말 소리 없이 따라붙었습니다. 네, 지금은 형세가 그래도 10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국도 제가 보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씨 사단은 끊을 생각인가요? 끼워 이었네요. 끼워 입고서 그 상변 쪽을 이었죠? 네. 아, 네. 이 자체로 글쎄요. 상변 쪽은 지키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백도 중앙을 두면 굉장히 편해요. 최종구단은 타계를 해낸다면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조한승구단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 어떻게 나오게 될지 잠시 후 3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